입꼬리를 올린다보다는 광대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은 더 자연스럽게 웃어지거든요? 낯가린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고 너무 가족 같으니까 그냥 평생 저의 그 동반자 겸 저의 자신감이 되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에서 온 28살 육성재라고 합니다. 와. 오늘 제가 이렇게 아레나 구독자님들한테 DM으로 질문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요. 다양하고 재미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몇 개를 골라서 간단한 답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과 면접을 앞두고 있는 고3인데 성재 오빠의 옷상을 닮고 싶어요. 예쁘게 우는 팁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입꼬리라고 생각합니다. 입꼬리를 올린다보다는 광대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은 더 자연스럽게 웃어지거든요. 광대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정말 그 질문자님도 완벽한 자본주의 미소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군대 이후로 성재 블루베리 발 근황이 없어서 궁금해요. 아직도 발에서 블루베리 향이 나나요? 글쎄요, 최근에는 제가 제대로 뭐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무치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여름이라서 슬리퍼나 뭐 샌들을 많이 신다 보니까 뭐 향이 그렇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B2B 멤버 중 가장 성재를 괴롭히는 멤버는? 괴롭히는 멤버? 없습니다. B2B 멤버들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드라마 촬영 때문에 오랫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행사 연습차 만났는데 서로 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약간 낯을 가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사촌이나 친척들끼리도 오랜만에 보면 살짝 이제 부끄럽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낯가린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고 너무 가족 같으니까 그냥 늘 같이 있으면 그렇게 막 대화가 막 많이 오가진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인스타 아이디의 의미가 궁금해요. You can do it의 you를 육으로 바꾼 거예요. 제 성이 육시이기 때문에. 육성재는 뭐든지 다할수 있다. You can do it. 고3인데 공부하라고 따끔하게 조언해주세요. 공부 안 하면 아들 이창섭. 제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데 창섭이 형처럼 개구쟁이가 나온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아, 핸드폰 배경화면 궁금해요. 네, 제 핸드폰 배경화면 금수저 포스터입니다. 제가 누워서 이렇게 왕관처럼 숟가락 이렇게 놓고 찍은 포스터가 있는데 그거를 팬분들께서 거울에 비친 대칭 사진으로 이렇게 배경화면 사이즈로 만들어주신 거를 SNS에서 퍼와가지고 제가 저장해서 그걸로 배경화면을 해놨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금수저 첫방 보고 멤버들의 반응은? 점점점. 다들 방송을 시작하는 건 알아요. 근데 뭐 다들 뭐 자기 개인 일정도 있고 해서 못본 형들도 있겠지만 은광이 형이 어제 연습 때이 장총 쏘는 장면을 보고 와가지고 막 분필이라서 이제 자세가 딱 나온다고 칭찬도 해주고, 은강이 형은 항상 제 작품이나 제가 나오는 거를 모니터링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 모니터링도 많이 해주고. 근데 저는 정작 은강이 형의 모니터링을 잘 하지 않죠. 재입대와 재촬영. 이거는 당연히, 자, 재촬영이에요. 답은 재촬영이죠. 금수저 재촬영인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여유를 엄청나게 많이 되찾고, 인간 육성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까지 필요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지, 금수저 촬영이 그렇게까지 막 힘들고, 뭐, 그런 이유로 이제 힘들인 건 아닙니다. 멜로디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오래오래 멜로디와 함께 하고 싶고, 멜로디가 없으면, 뭔가 제 자신감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평생 저의 그 동반자 겸 저의 자신감이 되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콘서트 스포해 주세요. 네? 저는 콘서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네, 저희 콘서트가 뭐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올해는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콘서트에서 뭘 한다고 이제 뭐 스포를 해 드릴 것도 없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네. 성재가 부른 거미 날그만 잊어요가 엄청 화제였는데 2022년 버전 해줄 수 있나요? 날그만 잊어요. 왜 까맣게 잊은 채 행복하게 잘 지내 그대. 가사를 모르네. 저도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 짧은 그 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목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현해 보려고 이동 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혼자 이 파트를 엄청나게 불렀는데 그때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옷구슬이 굴러가듯이 이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재현을 하고 싶은데 뭐 좋은 의미로 조금 더 성숙해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재의 남친짤 생성 바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포즈 잡고 끝내겠습니다. 아레나 구독자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오늘 촬영한 화보들도 정말 멋있고 이쁘게 잘 찍어주셔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아레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 성재도 금수저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B2B도 안녕.